안녕하십니까. 강화 남산리에 위치한 강화랜드 부동산입니다. 양도면 하일리에 토지 100평 계획관리지역입니다. 면소재지에요. 농협, 면사무소, 우체국, 뭐 파출소 다 있어요. 농막 설치가 돼 있는데 내부 시설은 안 돼 있어요. 사무소 설치돼 있고요. 해안도로가 한 1km 지점에 있어요. 운동, 자전거 타기, 낚시 다 가능하고요. 농막 설치, 세컨하우스, 주말농장, 전원주택지도 추천하겠습니다. 강화 전체를 보면 남서쪽에 있어요. 예, 그래서 초지대교에서 좀 더 가깝게 이제 되고요. 예, 토지 모양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예, 토지 84평, 도로 지분해가지고 100평입니다. 예, 이 땅에는 이렇게 농막이 놓여져 있어요. 예, 이렇게 한번 드론으로 한번 주변 한번 좀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보면은 요 위치인데 농막 포함해요 지금. 예, 이렇게 해서 예,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옆에는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이제 그 마을회관이고요. 네, 이렇게 주변에 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요 조금만 이렇게 띄우면은 이렇게 바다가 보여요. 여기 서해안 바다고요. 여기 뭐 후포항, 그다음에 선수항, 뭐 이렇게 뭐 만이산 자락, 그죠?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건평항 이렇게 있고요. 네, 오른쪽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 있고요. 그다음에 요 산은 진강산이에요. 강화산 네 번째 정도 높은 산인데요. 예, 이렇게 진강산 보이고요. 예,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벌판 보이고요. 물론 저 멀리 만이산까지 보이는데 거기까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. 예, 이렇게 보시면은 요 진강산 자락을 해서 바다 방향으로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요. 여기가 면소재지입니다. 양도면 면소재지예요. 그래서 쭉 내려와서 보면 예, 이 땅이 이제 바로 버스 정류장에서 한 100m, 150m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. 그래서 교통은 아주 편리한 그런 위치에 돼 있고요. 오른쪽 건물이 마을회관이고요. 예,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이 농막입니다. 예, 이 드론이 밑으로 내려왔어요. 그래서 보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 시멘트를 이렇게 좀 표시해 놓은 곳이 이제 이 땅의 경계선이에요. 예, 여기 매너서부터 시작한 것은 아직까지 이 땅에 정화조 설치가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정화조 설치할 때는 이 도로에 그 하수관로가 이제 이렇게 묻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하수관 설치, 정화조 설치하면 될 거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요. 예, 이렇게 보면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요 도로에 첫 번째 있는 것은 다른 사람 토지고요. 두 번째에 있어요, 이 땅이.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고요. 뭐 주택도 하나 지금 져놓은 게 있고요. 예. 오른쪽에 있는 이 농막입니다. 여기까지 왼쪽 요 앞에 보이는 요 시멘트 이제 블록은 이게 이쪽 왼쪽 경계선이고요. 예, 요거는 이 농막 앞에 있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땅 앞에 있는 경계선입니다. 예,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모양이 나오죠. 예. 이렇게 보면 예, 여기는 이제 상수도 설치가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수도꼭지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. 예. 돼 있고, 그 다음에 그 왼쪽에는 이 땅의 앞쪽에 바다 쪽으로 이렇게 경계점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이 경계점이고요. 여기서 이제 그 밑에도 이제 경계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뭐 화면을 안 잡았어요. 왼쪽에는 보강토로 일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차후에. 네, 이렇게 보면 다시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. 이 컨테이너 내부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. 뭐 내부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. 집만 조금 있는데 뭐 싱크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건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컨테이너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거래를 할 때 만약에 이 컨테이너가 필요하시면 포함해서 드릴 것이고요.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치워드리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될 거로 보여집니다. 네, 이렇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중고 컨테이너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. 위에 뭐 등도 달려 있고 나머지 어떤 시설했던 그런 흔적들은 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없어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컨테이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이 앞에 경계선을 미루어 볼 때 컨테이너가 좀 놓여진 자리가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요. 차후에 뭐 새로 매수하는 분들이 조정하면 되겠죠. 네, 이렇게 여기는 좀 밭인데 그 옆집이 공사하면서 이렇게 흙이 좀 쌓여 있어요. 그래서 이쪽에는 좀 보강토를 조금 더 보완을 추후에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계획관리지역 예, 건폐율 40%, 용적률 100%입니다.
전원주택도 가능하고요. 농막이나 세컨하우스, 예, 다른 용도로도 다 쓸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.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. 예. 자, 양도면 하일리에 있는 예, 100평짜리 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